마! 네가 그 유명한 기어의 쓰리 프론티어가 안녕하세요. 전자기기의 미친놈 이섭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스마트워치 시리즈인 기어 S3 프론티어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을 제가 11월 4일날 출시하자마자 대구에 있는 갤러리 어클락 매장에서 구입을 해온 제품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갤러리 어클락에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프론티어 모델과 클래식 모델 이게 조금 매장마다 제품 수급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어 S3 프론티어 모델을 구해와서 이번에 개봉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어 S3는 작년에 기어 S2가 출시되고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인데 최근에 삼성전자는 노트7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그런 와중에 출시된 제품인데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되게 평이 좋았습니다. 스펙도 기존 S2에 비해서 뭐 고도 기압계 센서가 들어갔고 내장 스피커 여러가지 스펙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디자인도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실제 시계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한번 어떠한 제품인지 개봉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온 삼성전자의 기어 S3 프론티어 모델입니다. 모델을 살펴보면 클래식 모델은 약간 정장을 입은 도시적인 남성의 성향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프론티어 모델은 클래식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죠. 이번에 S3 모델은 이렇게 원형으로 된 박스 패키징이 되어 있고 겉에는 비닐 한 겹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블루투스 모델인데 자가 유통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안쪽을 이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짜잔! 하고 이렇게 기어 S3 프론티어 모델이 있습니다. 개봉했을 때 시계를 개봉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한데요. 시계에 보면 충전기, 독이 함께 연결되어 있네요. 안쪽에는 이렇게 뭐 포장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포장에는 220V의 마이크로 5핀 충전기가 함께 제공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추가로 스몰 사이즈의 스트랩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만약에 기존에 장착된 밴드의 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스몰 사이즈의 밴드를 장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는 R 사이즈가 46mm인데 46mm만큼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해외의 리뷰어들이 봤을 때 되게 크다고 느껴졌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군요. 하지만 여성분들에게는 큰 사이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기어 S2도 계속 판매를 한다고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기어에서 가장 좋은 점은 다이얼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플워치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돌아갈 때마다 딱딱딱 끊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시계줄은 프론티어 모델이라서 그런지 가죽이 아닌 그냥 고무 밴드로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는 버튼 두 개가 있고 왼쪽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다른 것은 없고 이거를 제거해주면 네, 무선 충전이 되는 것과 각종 심박이나 여러가지 센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뭐 좀 두께는 약간 좀 많이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42mm 애플워치랑 비교해보면 42mm 애플워치가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애플워치도 38mm와 42mm가 있어서 42mm도 그렇게 막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기어 S3 프론티어 모델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을 비교해봐도 기어 S3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얼핏 봐서는 애플워치의 1.5배 정도 되어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기어 S3가 좋은 점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애플워치는 알람 말고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휠만 돌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장점이죠. 이렇게 기어 S3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어 S3 모델은 기존 S2에 비해서 스펙도 많이 향상이 되었지만 R 사이즈가 46mm로 굉장히
커졌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작고 예쁜 사이즈라면 애플워치나 기어 S2 같은 시리즈가 좋지만 두툼하면서 남성적인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 기어 S3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 S2의 개봉기에서 살펴보았으며 이후에 제가 직접 사용을 며칠 동안 해보고 실 사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